도잇 TV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도입니다. 짜잔. 오늘은요, 요 바나나 맛 우유를 리뷰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. 백종원님을 모델로 해서 백종원님이 이 바나나 우유 단지우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걸 광고로 만들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너무 먹어보고 싶지 않겠어요?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하나하나씩 다 따라서 만들어보고 그거를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를며 바나나 맛 특집, 단지우유 특집?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레시피가 푸딩, 팬케이크, 라떼, 쉐이크 이렇게 있나요? 사실 단지우유, 바나나우유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요걸 그렇게 레시피대로 만들었을 땐 얼마나 더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.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만들어 볼건 단지 쉐이크입니다. 와, 제가 그래서 이 시리즈 때문에 요만큼 엄청 많이 샀어요. 바나나 맛 우유를. 그리고 제가 오늘 노란색으로 옷을 또 빼입었답니다. 잘안 보이지만 이게 또 안고 나니까 잘안 보이네요. 그래도 기분을 냈어요. 상큼상큼하게. 그럼 이제 쉐이크 만들어 볼 텐데요. 레시피도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짜잔! 완성됐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되게 빨리 녹아요. 그래서 일단 빨리 먹으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바나나 향 나요. 바나나 우유 냄새. 납니다. 와.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맛이에요. 봐도 근데 여러분 무슨 맛인지는 상상해 가시죠?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그 투게더 맛보다는 바나나 맛이 좀더 강해요. 그래서 투게더의 그 바닐라 맛이 살짝 깔려 있으면서 거기에 바나나 향이 같이 나는 거 굉장히 맛있어요. 근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완전히 꽝꽝 얼었을 때, 진짜 완전 얼었을 때, 그때 하셔야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래야 약간 쉐이크 같은 맛이 날것 같아요. 아니면 얼음을 같이 넣어서 좀 갈거나. 근데 얼음을 넣어서 갈면 자칫 약간 물이 좀 생겨서 좀 싱거워질 수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, 그거보다는 꽝꽝 얼려져 있는 투게더를 가지고, 빨리 만들어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뭐 맛이 없지는 않은데, 그냥 쉐이크라기보다는, 그냥 우유 됐어요, 우유. 진짜 맛있는데요? 생각만큼 아주 막 머리 아프게 달진 않아요. 그거보다 약간 바닐라 맛이 살짝 더 가미된 느낌이라 가지고 더 부드러워요.
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이거 견과류랑 찰떡궁합이네요. 너무 맛있다. 그리고 배가 부르네요, 진짜. 사실 뭐 진짜 더운 여름에 집에서 간단하게 염유 만들어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달달한 게 땡길 때도 있고 기분 없고 너무 덥고 그럴 때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만드는데 뭐몇 분이 뭐예요? 몇초 걸리나요? 바로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꺼내가지고 그냥 바로 먹으면 되니까 난이도랄 것도 없어요. 정말 너무 쉽고 간편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맛있는 누구나 상상하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 단지 쉐이크였습니다. 네,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, 다음 리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. 안녕. 근데 이 바나나 맛 우유가 칼로리가 200칼로리가 넘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세상에. 아, 이렇게 칼로리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. 아, 이게 제일 깜짝 놀랐어요. 밤에 먹으면 안될것 같고, 다이어트 중에도 먹는 거 되게 좀 어려운, 좀 먹기가 좀 두려운 그런 칼로리가 높은 우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사실 뭐 달고 맛있으니까 예상은 했지만